이곳이 과거 수지 씨가 땀 흘렸던 연습실인가요? 마침 춤 연습에 한창인 댄스 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네, 수지가 활동했던 팀입니다. 수지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해서 한 1년 가량 정도 같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막 이만한 반팔 티를 막 입고 이렇게 힙합 춤을 막 멋있게 추는데 노래를 계속 바꿔가면서 추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내 몸이 막 들썩들썩 거리고 아 저거다 싶은 거예요. 한번 더. 네. 댄스팀 단장이 기억하는 수지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?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 안 할 줄 알았어요. 얼굴도 좀 예쁘장하게 생긴 편이고 그리고 또 춤 쪽에 과연 얘가 좀 열정이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좀 성실하고 또 좀 열심히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. 공연을 또 같이 했던 사진입니다. 수지와 수지 친구 그리고 저 수지랑 같이 단둘이 아주 다정하게 찍었던 사진이고요. 이렇게 멋진 오빠가 있었긴 했어요. 그 오빠를 친구랑 둘이 그 오빠가 너무 멋있었던 거죠. 네. 그러니까 또 춤을 너무 멋있게 잘 춰가지고 잘생기긴 했지만. 국민 첫사랑이 밝힌 첫사랑 수지 씨 혹시 이 오빠인가요? 한편 수지 씨의 친구들은 그녀의 또 다른 과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. 진짜 나대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. 세 명도 배 나댐이었어요. 그냥 오면 될 거 가지고 막 유리마 귀엽다. 귀엽다 귀엽다. 그냥 웃으면 되는데 막 몸을 튕기면서 너무 이상하다. 너무 이상하다. 너무 이상하다. 수지가 맨날 이상하게 하고 다니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야 쟤 얼굴은 예쁜데 좀 모자라? 막 이랬어요. 수지 씨 별명이 네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뭐 배 나댐이라고 뭐 좀 나댄다고 해서 배 나댐이라고 저희끼리 별명은 그냥 토끼 토깽이 뭐 이런 거였거든요. 그냥 좀 앞니빨이 좀 돌출 좀 커가지고 남들보다 이빨이 좀 커가지고 토깽이라고 했었거든요.